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제가 요즘 도가니탕이랑 곰탕에 좀 빠졌어요. 근데 그게 한 그릇에 15,000원, 18,000원이래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한우 도가니도 아니고, 호주산 도가니탕 막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직접 만들어보자 해서 도가니를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싸네! 하고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도가니가 총 11kg, 휴지라고 해서 힘줄 있는 부위인데, 이거 2kg 해서 총 13kg인데, 도가니 3kg는 단골 카페 사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다안 들어가더라고요. 핏물을 다 빼놓은 상태예요. 한 반나절 동안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했더니 고기가 희뜩하게 다 핏물이 빠져서 변했죠. 핏물에서 잡내가 다 나와서 핏물을 꼭 빼줘야 돼요. 이제 이것도 물을 버리면은 이런 고기색이 나올 거예요. 이래도 냄비가 꽉 차는데? 지금 냄비 3개가 꽉 찼거든요? 근데 이만큼 남았어요. 홍어스도 몇개 넣어줄게요. 뚜껑을 열고 이제 3개를 끓여주는데요. 끓기 시작하고 한 10분간 끓여줄 거예요. 10분 정도 끓으면요. 거품 같은 거, 이런 불순물들이랑 올라오거든요. 고기만 따로 건져서 한번 헹궈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버려주세요. 이렇게 물에 한번 씻었고요. 새로운 물에다가 넣어주고. 세 개를 이제 팔팔 끓여주면 됩니다. 헹구는 거랑 같이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뼈 꺼내다가 옷다 튀고 얼굴까지 다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물로 얼굴 계속 씻으면서 화상 입어서. 아니, 집에서 도가니탕 끓여 먹는 자취생 있을까요? 아, 나. 아, 진짜 그냥. 지금 기름 완벽하게 걷어낼 필요 없고, 완전히 끓인 뒤에 차게 식히면은 기름이 굳어요. 그것만 건져내면은 쉽게 기름만 분리할 수 있거든요. 물이 졸아들어서 추가를 더 했어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끓인 모습입니다. 국물이 살짝 뽀얘졌죠? 이렇게 5시간 정도를 푹 끓였고요.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제 찬 곳에다가 한 하루 정도 놔요. 다음날 그럼 위에 기름만 굳어가지고 떠있거든요. 식으면은 이렇게 위에 기름이 굳거든요. 기름만 이렇게 건져내면 돼요. 원래 물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푹 잠기면은 그러면 건지기가 쉬운데 그릇이 작아가지고 물을 많이 못 잡았어요. 저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주문하지 마세요. 이제 가위나 칼로 도가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일이 다 잘라가지고 통이나 이런 데다 소분해 가지고 냉동, 빨리 먹을 거면 냉장에. 저는 소금간이랑 이런 거 아예 안 했거든요. 먹을 때 하려고. 취향껏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도가니 수육도 팔거든요. 그냥 도가니 탕이 아니라 국물이 아니라 이것만 딱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엄청 비싸요. 이만큼도 안 되는, 한 이거의 절반? 되는 양이 막 3만 얼마에 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분해하고 먹는 거 따로 보여드릴게요. 한 네다섯 그릇 사 먹을 때 한 10인분에서 15인분 나오는 것 같아요. 만드는 뭐 시간과 노력, 정성,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맛이 나올 순 없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이렇게 자취생이 만들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한번 경험 삼아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네. 시간 대비 조금 비추인 것 같아요. 막상 다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지만은, 그 만드는 과정이며, 뭐, 기름 또 하고, 뭐, 뒤처리, 설거지 거리가 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 빼면은 다 좋습니다. 네. 모든 게 뭐 다 그렇겠죠. 집도 깨끗이 치웠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한 끼 이제 뭐 밑반찬들, 요리들이 이제 좀 많이 앞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